로맨스 영화에서 빛날 것 같은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유독 브로맨스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흥행을 이끌어온 강동원 씨. 그의 새로운 브로맨스 동생부터 그것이 사랑이었나? 로맨스가 있었던가? 우리가 일방으로 제가 혼자 네. N차 브로맨스 형님들까지 참 정말 조각 같은 얼굴이구나. 같은 나이대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아, 소고기를 안 좋아해요. 아, 소고기를 안 좋아해요? 돼지고기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뻐해요. 제대로 진한 우정과 의리를 보여준 멋진 파트너 남남케미의 주인공들을 독특한 해시태그에서 공개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격려해주신 우리 동원이 형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것이 사랑이었나? 로맨스가 있었던가? 우리가 일방으로 제가 혼자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에서 강동원 씨와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을 보여준 이동휘 씨. 영화 속에서는 중요한 타이밍에 계속 기절을 하며 천박사의 속을 새카맣게 타게 했지만 기절을 빌어서 동원이 형께 좀 미안한 마음은 이 적재적소에 계속 기절을 하는 바람에 영화를 보면서 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동원이 형이 중간에 의식을 잃는 바람에 너무 좀 미안한 마음이 동료들에게 촬영 현장에서는 철저한 연기 준비로 강동원 씨를 즐겁게 했는데요. 동희 씨랑 이번에 진짜 호흡 맞춰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항상 뭐 새로운 걸 계속 준비해와서 막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네, 너무 즐겁게 촬영해서 너무 좋았고. 감성적과 논리적, MBTI도 조금은 안 맞는 듯 했지만 혹시 어떻게 됩니까? T가 들어갑니까? MBTI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INFP. INFP? 네, 아, 없... P군요. 네네. 우리 강동원 씨는? 저는 T. T? 너 T야? 그저 형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침이 마르게 칭찬 퍼레이드를 펼치며 맞춤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냅니다. 시간 내내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는 강동원 배우의 이 모습을 또 정말 저는 이렇게 또 후시 녹음하면서 이렇게 보면서도 2시간 동안 형이 나오는 걸 보는데 왜 이렇게 즐겁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24시간 동안 보고 싶은 그런 네, 소희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강동원 씨 이 얘기 지금 듣는 동시에 많이 피곤해하고 계시는데 속스럽네요. 예. 오래전부터 꿈꾸던 브로맨스 터지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낸 것 강동원 선배님하고 정말 작품을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고 동원 형을 항상 촬영장에서도 보면서도 참 너무 아름답고 좀 멋지고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반하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저의 근무 환경은 최고였다고 또 이렇게 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